오늘은 엽기 떡볶이를 오랜만에 시켜봤거든요. 아니 근데 밀키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밀키트로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엽떡 특유의 그 향이 있어. 요거는 바삭 치즈를 만든가? 그렇거든요? 그때는 약간 크래커 같이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치즈가 들었는데 약간 연유 맛? 그런 맛, 달달한 맛이랑 섞여있는 치즈거든요? 뭔가 국물을 이렇게 찍어 먹게 최적화됐는데요? 너무 맛있어. 소세지도. 아 이거 더 시킬걸. 이거 치즈라도 진짜 맛있네요. 완전 잘 어울려요 지금 떡볶이랑. 그래서 샀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뭐 이게 좀 입구가 특이해요. 그래서 먹다가 좀 보관해도 약간 탄산이 빠지지 않고 이런 건데 저는 근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한 번 뜯으면 다 먹으니까. 탄산 소리 장난 아니죠. 무슨 딸때 소리가. 근데 맨손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용 타게로 이렇게 티스푼을 쓰고 있거든요. 맛은 약간 웰치스 그 포도맛 있죠. 그거보다 조금 상큼하고 탄산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쁨.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뭐야? 허니콤보보다 조금 더 소스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달달하고 약간 짜가지고 짭짜름, 달달음 해가지고 이렇게 푹 찍어 먹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더 좋아. 푹 담가. 너무 좋은데? 맛있다. 조합이 진짜 끝나네요. 와 오늘 사이드 문제가 있었네. 사이드를 이거 채소 두 개씩은 시켰어야 되네. 옆봉 다섯 개랑 세트거든요? 근데 이거 채소 두 개가 있어야 되네. 진짜 맛있어요. 엄청 실하네. 거의 닭다리 같아요. 한입 칼을 넣고 국물을 퍼먹어야 돼. 떡들 쏟이잖아. 아니 엽떡이 진짜 사이드가 너무 훌륭한 게 정말 떡볶이와의 조합을 안 해요. 저는 이거 순한 맛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매콤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든 맛이 다 있어. 맵고 이 세트 안에 지금 맵고 짜고 달고 최고야.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짠! 오늘의 후식은 스타벅스에서 신제품을 털어왔습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가볼까요? 이게 슈크림 가득 바운쿠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세팅하다가 보니까 헉, 보이시죠? 완전 크림이 가득 들어가지고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먼저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안에 슈크림 진짜 가득 들었고 빵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떡볶이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크림이 가득해요. 와, 이거 딱 떠지는 게 엄청 부드럽게. 치즈가 진짜 촉촉하고 이 중간중간에 고구마 크림? 이게 진짜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치즈가 약간 오! 되게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아요. 다음은 산타베레 치즈케이크. 뚜뚜뚜뚜. 와, 진짜 꾸덕꾸덕. 단면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옆에 보시면 헉, 완전 꾸덕꾸덕할 것 같은데? 먹을까요? 이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 또 초코가 있어요. 헉, 엄청 꾸덕꾸덕할 것 같은데? 오. 이 레드벨벳 부분은 정말 꾸덕꾸덕하고, 와, 치즈가 어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이 치즈 맛도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이 치즈 양 좀 보세요. 와, 치즈 브랜드 맛이야. 마지막은 얼그레이 초콜릿 케이크. 두두두두두 일로와. 이 밑에는 진짜 꾸덕꾸덕하다. 오! 완전! 이 밑에는 진짜 꾸덕한 브라운이고 이 위에 지금 요 크림 있잖아요. 요게 생크림하고 얼그레이 크림인 것 같거든요? 와, 너무 부드럽다, 이게! 근데, 이 얼그레이 크림 자체도 나쁘지 않고, 브라운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 조화가 어울리는 조합인가? 너무 다른 건데? 이번
겨울 수박 신메뉴는 전체적으로 약간 신선하진 않다. 왜냐면 아까 먹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좀 뻔하잖아요. 근데 요게 좀 색다르게 만들었는데 맛이 좀 부족해요. 요거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짜잔! 아, 케이크를 먹었는데 뭔가 100%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짠! 아, 우선 광부터. 엄청 통통해요. 초장을 듬뿍 찍어가지고. 회를 초장 맛으로 먹는 사람 쳐! 방어도 대박이죠. 엄청 두툼해요. 와, 기름진 거 봐. 방어는 살짝 고추장이랑 같이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과메기는 그닥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과메기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약간 방어예요. 아, 겨울에 또 방어 먹어줘야지. 광어는 별미 느낌이라면 광어는 스테디예요. 원래 우럭이 좀 더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회를 진짜 두툼하게 써니까 우럭보다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엉트리가 맛있는 거 아시죠? 엉트리입니다, 이거. 예. 목걸이 선물 받았어요. 갑자기 자랑하고 싶었어. 아니 제가 원래 진짜 잘하던 목걸이가 있는데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해. 근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차라리 밖에서 잃어버렸으면은 그냥 아 어쩔 수 절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집에서 잃어버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막 찾고 싶어가지고 대청소까지 했잖아요 집.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아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선물로 사오신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보이긴 하겠지만 진짜 감동의 쓰라미. 너무 예뻤어. 그리고 언니랑 커플로 똑같은 거 더 의미 있죠. 그래서 막 속상했는데 마음을 바꿨어. 아 이사 갈 땐 나오겠지.
티라니도 진짜 맛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제가 음식 궁합을 모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기존 삼겹살이나 방어 이런 데는 진짜 고추냉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끝나고 회사 가는 길인데 오늘 영하 10도거든요 근데 더워요. 아 더워. 너무 힘들어. 아 얼른 가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진짜 힘들다. 와 역대급이야. 편의점 들려가지고 저 이거 사왔어요. 제가 요즘 자주 먹는 건데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렌즈에 살짝 비키면 되거든요. 살짝 짭조름하고 허브향도 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하나 더 먹을 거예요. 나는 청포도래요. 한번 사봤거든요? 진짜 맛있다. 엄청 달다. 아, 정말 사과 맛이 나는 건 아닌데 되게 단단하고 꼭 씹는 식감이 사과 같아요. 아삭아삭해. 씹는 게 진짜 사과. 사과 느낌이네. 제가 제공할 거 대단하다. 짜잔! 이마트 빵빵 도넛이 초코크림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겠다. 이게 엄청 맛있어요. 크림이 좀 더 많이 들어가도 되겠다, 그쵸? 근데 저는 초코 크림 자체는 되게 맛있는데 뭔가 우유 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 빵에는 이 빵빵 도넛은 빵이 진짜 완전 튀김 도넛 그런 맛이거든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초코랑 같이 쓰니까 좀 뭔가 둘 다 못 사는 느낌? 오늘 먹을 디저트는 짜자잔! 엄청 다양한 브랜드 걸 막 가지고 왔는데 우선 이것부터 먹을래요. 폴가셋 롤케이크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유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번에 데르트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폴가셋 것도 사봤는데 이거는 제가 두 개 사가지고 가족들이랑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매일 우유 거에 비해서 빵 맛이 조금 더 많이 나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응? 완전 업그레이드가 돼. 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딸기 올려가지고
다음은 이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마들젠 유명한 푸딩인데 아 이거부터 먹어봐야겠다. 바나나 푸딩하고 그 딸바 푸딩을 두 개를 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되게 힘들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엄청 가득 들어있긴 해요. 배송은 당일날 못 참고 한 통씩 먹어봤는데 그때는 약간 풀내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틀 숙성했거든요? 안에 이 바나나가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지금은 살짝 밀가루 풀내가 살짝 나는데 그 풀빵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살짝 나는데 여기에 밀가루가 안 들어갔다고 써있거든요. 그럼 왜 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바나나 한입 먹고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야 딸기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요거는 딸바 딸기가 좀 들어있어요. 짜잔! 체다치즈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보면은 치즈크림이 가득 들어있고 황치즈크림이 요 밑에 이렇게 체다치즈 같은 게 깔려있거든요? 구매를 해가지고 못 참고 길에서 언니랑 나눠 먹어봤거든요?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황치즈 좋아하시면 진짜 무조건이에요. 와 두껍게 깔아놨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서울 체다치즈 있잖아요. 저 맨날 그 겹쳐서 먹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향기를 막 먹거든요. 딱 그 맛이에요. 겹쳐서 먹었을 때 맛.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거지. 맛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만드는지 다 아는 것 같아. 다음은 초코. 아 이거는 별 이유 없었어요. 그냥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너무 진해. 이 달달하면서 진하면서 이 맛이 오늘 너무 땡기더라고요. 크림바. 이것도 밑에 보면 그 초코가 씹혀요. 와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만나기로 하잖아요. 1년, 이번 1년은 그냥 보너스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1년이 뭔가 보너스로 생긴 느낌? 나이라는 게 예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냐면 먹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 올해는 다들 예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른 살이면 뭐 서른 살을 한번 1년 살아봤으니까 이제 더 알찬 서른 살을 보낼 수 있는 거죠. 2023년에는. 마지막으로 짜자잔! 너무 비주얼 좋죠? 아니 연세대에서 이 우유크림빵이 나오니까 고대에서는 또 이렇게 맛있는 사과 패치를 만들어주시네요. 이것도 CU에서 샀고 장난 아니에요. 이거 먹어봤거든요. 이것도 못 참고 먹었어. 근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보컬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살짝밖에 안 말라져 있는데도 이 패치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거를 또 먹어본 이유가 뭐 참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F 돌려서 패치니까 돌릴 때랑 안 돌릴 때랑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처음 산 거를 뜯어서 반은 돌리고 반은 그냥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너무 훌륭해요. 이 냉장고 안인데도 패치를 등록하지도 않고 이 사진 보세요. 와
완전 강하진 않은데 또 이렇게 밑에서 살짝 그 고소한 단맛을 잡아주니까 더 맛있어요. 드셔보시고 편의점 퀄리티 절대 아니라고. 맛있습니다. 언니랑 미트앤비트에 왔습니다. 오, 비주얼 완전 훌륭한데요? 치즈 추가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클램 차우더까지. 아, 여기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러스크랑 항상 준비되는데 이게 되게 맛있대요.
고기보다 되게 맛있거든요. 후식 땡겨가지고
시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개 샀습니다. 기본하고 황치즈. 이 응가야 꼭 한식 먹으면 이런 게 땡겨요. 그럼 대박이야. 맛있어. 그러네. 역시 언니 먹을 줄 아는구만. 내가 황치즈 사자니까. 언니 그거 다 먹어. 너무 맛있어.